힌두교에서는 해탈로 가는 길이 이제 세 가지라고 하는데요. 하나는 불교의 지적인 알맹이 길, 또 행위 카르마의 길, 또 신에 대한 헌신인 박티의 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통상 기독교나 이슬람처럼 신에 헌신하는 종교를 박티의 길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불교 같은 깨달음을 추구하는 지적인 탐구로 나아가는 알맹이 길도 있는데요. 이제 까르마 요가는 아무런 결과에 대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봉사나 일을 하는데, 이제 고인가 입바사나 이제 법사신데, 거기에서는 이제 아무런 보시도 받지 않고 이제 봉사하거든요, 법사님들이. 굉장히 소중한 이제 봉사를 해줘서 많은 분들이 고인가 입바사나를 접해서 참 인생을 바꾸는 수행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또 이제 우리 이동환 법사님은 그 고인가 입바사나에서 법사로서 두 분이 이제 부부가 봉사할 뿐만 아니고, 또 요가를 가르치는 일을 업으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요가를 기반으로 일수행, 즉 까르마 요가를 하루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위원장님은 천주교 신자와 천주교 신부 지망자로서 이제 그런 어떤 신에 대한 헌신인 박티 신앙을, 또 고행가 입바사나 수행자로서 알무 수행을, 또 까르마 수행까지 이제 다 했는데, 이세 가지는 어떤 차이가 있고 인간의 궁극적 구원이랄까, 깨달음이랄까, 해탈이랄까, 이런 궁극의 길을 가는데 세 가지 길 가운데 어떤 것이 최고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세 가지가 다 합쳐져 있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 신앙의 요가를 신을 전제로 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논쟁이 싹틀 수밖에 없어요. 신을 믿느냐 안 믿느냐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근데 이 신앙과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자연 앞에 자기 애고를 항복하는 겁니다. 그 대상이 하느님이 됐든 진리가 됐든 차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하느님이라고 하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유일신 하느님을 돼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하느님 맞아요. 진리가 하느님이란 측면에 있어서. 그 측면에 있어서는 이 미지의 세계, 내면의 탐구라고 하는 건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미지의 길을, 어두컴컴한 길을 걸어가는 과정인데 그때 어려운 고비와 장애들을 만나기도 하고 헤쳐나가야 될 많은 일들을 겪기도 하는데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이 길에 자기 자신을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디가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신심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발 잘못 디디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은데 하느님, 부처님이 됐던 이 진리의 길에 있어서 기도가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서 내 앞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결과도 지척 없이 행하지 않고 그 길을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 수행 속에 궤도를 타게 되면 박디야 끄리야 요가는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예.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는 이세 가지가 각자 각자가 아니라 한 부분적 특성들을 표현한 설명일 뿐, 실제로는 세 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또 중요하신 말씀. 나름대로의 우리가 전혀 상충되고 모순된다고 보는 것을 이렇게 정말 이것은 계속 그 끊임없이 그 안에서 처음에는 그 모순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도 나름대로 고뇌와 이런 것을 거쳤으리라고 당연히 생각이 들지만은, 그 안에서는 이제 어떤 절대자로서 상정하는 어떤 우리가 뭐 절대자라는 말, 하느님이라는 말에 속지 않고 그 자체로 나의 애고를 비우는 이제 수행으로 삼는다면, 어떤 이제 절대자를 상징하든 대자연을 상징하든 내 자신을 이제 비우게 되면은, 그게 이제 이 냐녀, 이제 지적인 수행과 이제 까르마 수행과 다 전혀 모순되지 않는 네. 그런 일치된 그 굉장히 그 수긍이 가는 말씀입니다. 그 이제 인도에 가면은 이제 창조의 신 브람마와 유지의 신 비슈누, 또 파괴의 신 시바, 이들이 최상의 세 신으로 신앙이 되는데요. 그런데 실제 사원들을 가보면은 시바를 상징하는 남성 성기인 낭가가 없는 사원이 별로 없고, 제가 가보니까 링가. 링가, 네. 링가가 굉장히 이제 거기에 없는 곳이 없고, 가장 민간에서 인기를 모으고 이제 시바 신이 최고의 인기를 이제 얻는 것 같은데, 인도인들이 왜 파괴의 신에 그토록 열광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 파괴라는 표현보다는 계벽이라는 표현으로 책에도 썼습니다.
그 뭐냐면 파기는 파기하고 끝난다는 개념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멸망해서 무너뜨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세상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아. 그래서 계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삼신 중에 왜 시바 종파가 커지게 됐냐 하면 인생은 꼭 붓다가 괴로움이라고 얘기해서가 아니라 저도 지금 살아보니 부정할 수 없는 게 이 사바 세계에 괴로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네. 특히 그 인도 말씀드렸지만 다인종 다문화 다종교의 세상에서 다양한 사상가들이 충돌하면서 인간 군상이 온갖 뭐 벌어지는 현상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이 정말 밝아지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슈누 신과 시바 신을 비유를 하자면 이 삼신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신 브람마하고 유지의 신 비슈누하고 이 계벽의 신 시바가 되는데 개념적으로 생각하면 창조주가 으뜸이 돼야 되는데 이게 후면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창조 그 이후로 본격적으로 무대에 나설 일이 없어요. 유지신이 유지를 잘해줘야만 세상이 유지가 되고 유지 똑바로 못하면 계벽의 신이 나서야 되는데 창조의 신은 한번 창조하고 나니까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종단이 커지지를 못했습니다. 이 유지신이 한참 인기를 얻을 때에는 굽다 왕조 시대에 국교로 힌두교가 지정이 되고 이대로 사상으로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비슈누 신 이대로 유지 잘해주세요 하는 기도의 대상이 잘 되었었죠. 근데 굽다 왕조가 망가지고 나서부터는 이게 뭐지라는 회의감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시바 종파가 물론 그전에도 시바 종파가 유지되어 오고 있었지만 시바 종파가 확산되는 데에는 이게 아니야. 바뀌어야 돼. 변화해야 된 바람이 정말 그 한영애 가수의 조율이란 노래에 나타나듯이 한번 조율 한번 해주세요. 하느님이요. 이제는 그러니까. 일어나요. 조율 한번 해주세요. 하는 그 바람이 시바신한테 추행이 됐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파들이 엄청 이제 그 성황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조율이란 노래 얼마나 좋아요. 하늘이 깨어나서 제발 한번 조율 한번 해줘. 제가 그 작사 작곡 음악가 한돌 형을 잘 아는데 너무 그럼요. 아주 멋쟁이죠. 아주 여기 일산에 정발산에 사시는데 그렇습니까? 아주 그 멋진 분이죠. 그러니까 그 정말 그 시바신을 어떤 이 고난의 세상, 고통받는 세상의 변화에 대한 열망으로 이렇게 이해하니까 훨씬 더 인도인들이 왜 그렇게 시바에 이제 하는가. 그러니까 고착화된, 카스트도 고착화되어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진짜 5,000년 동안 카스트도 변함이 없고 정말 뭐 브라만들은 뭐 배째라고 좋겠지만은 뭐 다른 사람들은 진짜 변하지 않는 이런 시스템에 정말 카스트의 염증을 느끼고 정말 미칠 지경인데 이런 거 세상에 한번 계벽을 한번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얼마나 이제 불가촉 천민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시바신의 열망한 이유를 이제 잘 이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 간디가 애독했던 힌두경적인 바가바드 기타는 전쟁터에서 아르주나가 어린 시절에 이제 스승과 친척과 친구들까지 죽여야만 하는 상황에서 전쟁터니까 차라리 전쟁을 포기하고 은둔자로 숨어버리고 싶을 때 비슈누의 하신인 크리슈나가 나타나가지고 아르주나의 마부로 변신해서 아르주나에게 인간 영혼의 영원성과 불멸성 또 욕망과 분노를 다스리 해탈하는 방법 등 이제 삶의 지혜와 진리를 이제 잘 전해주는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설사 전쟁에서 사람을 죽여야 할지라도 자신의 의무를 행해야 되고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이제 포기하지 말고 완수해야 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 우리 이동환 원장님께서는 이제 책에서 당시 인도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체주의적 패러다임을 개인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을 보인다고 이제 해석을 해주셨는데 보통은 이제 한 종교나 사상에 심취하면 독단적이고 맹신적이게 되는 폐단을 깨는 이제 자유스러움과 통쾌함을 저는 느꼈는데요. 인도 힌두 철학의 탁월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카스트 시스템을 옹호하는 것을 보면 실망감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저도 진짜 그 고준한 고행과 입바사를 쳐도 인도에서는 처음에 제가 보두가야에 하면서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세상에 부처님의 카스트 시스템을 깨는 부처님의 수행 출사도 그 청소부들
하리잔 같은 그 불가촉 천민 같은 똑같이 여기서도 똑같이 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이제 처음에 인도사에서 적응이 잘 안 되는 뭐 어디 가나 다 있지만은 하여튼 이제 그런 점이었는데 그 이 원장님께서 인도에 사시면서 그런 괴리감을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어이 많이 봤죠. 현실 속에서 많이 목격하게 됐고요. 그 도로에서 이렇게 접촉 사고가 나면 이제 쌍방이 이렇게 논쟁을 따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한쪽이 하층 천민인 경우에 일방적으로 폭행을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바라보면서 젊은 나이에 저걸 왜 막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 막 분노가 옆에서 벌써 막 솟구치던데. 근데 이제 반대로 제가 15년을 있다 왔기 때문에 갔을 때 커피숍에 요 꼬맹이로 차를 날르던 친구가 있는데 나올 때 성인이 됐는데 똑같이 차를 나르고 있어요. 저 친구는 발전에 대한 욕구가 없나? 그러니까 이 세뇌라고, 그러니까 사회 환경으로부터 억압된 어떤 관념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나라면 하고 대입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 능력이 없을 때에는 중국집에 배달원으로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인간 욕심이라는 게 나도 저 주방에서 요리를 배워보고 싶네? 요리도 배우고 자격증도 따고 어떤 변화 발전에 대한 꿈을 꿔야 되는데 15년이 지나도 똑같이 차를 날르는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저 친구는 저 숙명으로 받아들였구나. 그러니까 여기에 카스트인의 그 윤회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 그 폐해를 이제 목격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업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어떤 행위 때문에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숙명론적으로 피할 수 없이 미래까지 이어지면 우리는 빼도 박도 못하고 부수품처럼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붓다가 바라본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업이라는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행위가 지금의 나한테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지금의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그 개방성을 열어놓은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의 원인으로 인해 내가 하층민으로 태어나서 교육도 못 받고 이런 환경이 지날지라도 미래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지금부터 돈을 모아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커피숍을, 짜이숍을 만들 수 있는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발전에 대한 가능성을 놓아버리고 숙명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처럼 미참한 게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인도에서 그런 모습을 많이 봤고요. 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암베드카 선생이 50만 명의 불가촉 천민을 데리고 한날 한시에 동시 불교도로 개종을 했는데 그래서 거의 0%에 가깝던 인도 내 불교 인구가 갑자기 0.5%로 불어나는 데는 기여를 하셨지만 붓다의 가르침 자체가 스며드는 데는 오히려 장벽이 된 측면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하층민이 믿는 종교가 돼버린 거죠. 그렇게 돼버렸죠. 네. 그러니까는 그 외 카스트 입장에서는 불교를 받아들이고 싶어도 내가 저 사람들하고 같이 한다는 자체에는 거부감이 생겨서 그러니까 저는 고행카 선생님이 인도에 돌아와서 할 때 불교라고 했었으면 이렇게 펼쳐지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냥 가르침, 그러니까 어떤 진리에 대한 가르침으로 명상법으로 지도를 하셨고 인도에서 그 수행해 보셨습니다만은 아침 식사할 때 찬팅 틀지요. 그거는 이제 빨리어 경전이 아니고 힌디 도아라고 힌디 식구의 고인카 선생님이 지은 노래입니다. 이를테면. 근데 그 내용 가만히 듣고 있으면 몇째 날인지 제가 기억은 못합니다만 힌두, 모슬림, 크리스찬, 유대 뭐 이런 내용이 막 나와요. 그러면서 직구를 노래처럼 하세요. 그 저의 말씀을 왜 하시지?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는 카스트가 치열한 나라였고 상위 카스트가 하위 카스트하고 겸상을 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코스에는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신분이 모여서 함께 수행을 하는데 서로 말을 하게 하고 거기다가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게 한다면 난리가 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 보고 침묵 속에서 자기 자신만 보고 명상을 하게 하는데 찬팅조차도 식사 시간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할 때 그런 식으로 찬팅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인도 사회는 격변의 소용돌이에 있고 이제 역전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 카스트에 있던 사람들이 공부를 하거나 사업을 해서 기업이 수장이 되어가지고 상위 카스트의 자제들이 그 밑에 직원으로 들어와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현실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인도인들도 이제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이제 세상이 됐고 전통은 전통대로 유지할지라도 이제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더 이상 거부할 힘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 예, 그런 게 좀 많이 바뀌어야죠. 참 답답한 그 시바시엔에 대한 변화에 대한 열망답게 하여튼 인도 사회도 변해야 될 부분.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뭐 실리콘밸리라든가 이런 데는 인도인들이 제가 가보니까 가장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또 인도인들이 가진 장점을 제대로 이렇게 발휘하려면은 그런 너무 이제 그런 과거 얽매에 있으면 좀 시스템에, 카스트 시스템에 얽매에 있으면은 좀 문제가 되겠죠. 이제 불교 용어에도 산스크리트 원문을 뜻도 모르고 암송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테면 이제 불자들이 법회를 할 때마다 외에는 반야신경은 마지막에 카떼카떼 바라카떼 바라상카떼 보디스바하라고 이제 우리도 늘 외우는데 또 원만이 반매우 원만이 반매우 이 관세음보살 육자진언도 많이 외고 또 천수경에 나오는 소리소리 마하소리 수소리 사바하 이게 이제 이게 주로 그 요술 부리는 사람들 이게 그 만화책에도 주로 많이 나오는 이제 주문인데 귀에 익숙한 이게 산스크리트어인데요. 이런 주문들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이 저 어렸을 때 그 순호공 만화에서도 나왔었고요. 예, 예. 뭐 주문 내용은 나오는 그러니까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전구업 진언에 나오고 있고 이 전구업 진언은 입을 맑게 하는 진언이라는 의미인데 그 뜻 모르고 외웠었잖아요. 수리 수리 마술이. 근데 뜻을 보면 잘되고 아주 잘되고 더할 나 없이 잘되게라고 축원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을 맑게 하는 거는 남들 잘되라고 축원하면 입이 맑아진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리수시 마오시리의 그 이 문구가 효력이 있다면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되고 모든 일이 다 잘되어지기. 얼마나 좋은 말인데 우리는 네. 완전히 쇼리쇼리 마 요술쟁이 주문인 줄만 알고 그리고 이제 온만이 반매우면 온만이 반매우면 이제 오면 이제 시작할 때 하는 거고 만이가 이제 보석이란 뜻이거든요. 예. 빠듬에 예. 연꽃 속에 예. 훔이 그 보석이 여 하는 건데 즉 그 연꽃 속에 보석이여라고 이제 칭송하는 건데요.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힘든 현실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그 속에서의 어떤 보배라는 의미로서 가르침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반야신경 끝에 가떼가떼 바라가떼 바라생가떼 보디스바하 이 한글 반야 그러니까 이 산스크리트가 아니라 한자로 번역됐던 반야신경 외울 때마다 그 가떼가떼가 어떻게 되죠, 저기? 아제아제바라. 아제아제바라, 아제바라생, 아제보디. 저도 인도 가기 전에 되게 궁금했었어요. 도대체 아제아제바라, 아제가 뭐지? 근데 이제 빨려하고 산스크리트를 하면서 이 갔다는 뜻은 따타가따, 부처님의 별명 중에 따타, 열이, 한자로는 열애로 표현하지만 따타가따, 그렇게 가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그럴 연자 써서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자연적으로 가신 분 하지만 그렇게 가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갔대라는 건 가고 파리 갔대 저 피안으로 가셨다는 얘기를 하는 건 부처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파라상 갔대 저쪽으로 완전히 넘어간 보디스와 깨달음이요. 부처님을 그 기리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네요. 아, 좋은 주문도 이게 산스크리트 뜻을 이제 알고 외우면 훨씬 더 깊게 마음에 와닿을 것 같습니다. 우주는 요술쟁이가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환영의 세계, 즉 무실체 세계인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무지로부터 벗어나서 세계가 허상임을 알게 되면 브라만과 아트만이 본래 동일한 존재라는 자각, 즉 거마 이려의 진리를 곧바로 깨닫게 되고 그 즉시 해탈에 도달한다고 했는데요. 이제 보면 이 책에서도 보면은 요가 인문학에서도 당신이 바로 그다. 그리고 내가 바로 브라마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동학에서 보면 인내천, 인즉천
사람이 곧 하늘이고, 내가 곧 하늘이다. 내가 곧 하늘입니다. 이런 인간이 곧 하느님이라는 것과도 상통해 보이는데요. 자기 영혼이 나트만과 보편적 자아인 브라만과 동일성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저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두 가지를 분리해서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 현상계가 마야, 환영의 세계라는 데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공감을 하냐면, 현대물리학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듯이 이자이면서도 동시에 파동인 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양자역학적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사실은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없다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동시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왜 붙다가 없다, 무아라고 얘기했을까? 현상적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 수행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바로 자기 자신이란 자의식 같습니다. 이 에고가 활발하게 살아있는 한에 있어서는 궁극의 단계로 나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있다고 할 때 만족감과 안도감을 얻는 존재거든요. 근데 그것을 없다라고 부정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어떤 측면에서 없느냐, 그럼 어떤 측면에서 환영이냐. 우리 인간이 삼원색을 바탕으로 이렇게 색상을 알아보고 형태를 알아보는 것은 우리 인간 눈의 구조에 달려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양서류, 도마뱀이나 도룡뇽의 눈은 우리 인간처럼 삼원색으로 보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도룡뇽이 바라보는 우주는 다를 거란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보는 주관에 따라서 세상이 새롭게 구성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라는 이 팔다리 두 개씩 두 개씩 눈귀 코요 피부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시간 개념, 공간 개념으로 인과 율에 따라서 이렇게 우주를 바라보고 있는 것인데 이게 절대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환영이라고 했든 무상하다, 무아라고 했든 다 공감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인내천으로 나갈 수 있느냐? 그것은 결국은 자연, 우주 대자연에 내 마음을 비워놓을 수 있는가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고가 강렬해서 인식만 할 뿐이지 하나로 동화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항상 경배의 대상으로 남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서 썼다시피 옴자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조합을 하면 옴자가 된다라고 표현하고 우리 어렸을 때 오징어 게임 땅에다 동그라미 그렇죠. 그려놓고 했을 때 물질 세계에서 연계로 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그 그리스 철학자가 그 똑같이 얘기를 했었어요. 이데아 세계 얘기할 때. 그러니까 현상계 본질이라고 하는 세상은 이데아의 세상은 물질계 너머 저편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강화도 만이산에 올라가도 그 첨성 그 재단 형태가 천원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재를 올리는 하늘 쪽에는 원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준비하는 곳은 네모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징어 모양하고 똑같이 되어 있어요. 예. 그 오징어 게임이 나타내려고 했던 것도 그거고. 우리 인간들은 별에서 왔기 때문에 별에 대한 그리움을 항상 간직하고 있어요. 하늘나라에 대한 천선의식을 항상 갖고 있고 그 말은 내가 하늘과 분리되었을 때 하늘을 바라보면서 가지는 그리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대상으로 두고 간구의 대상으로 남아있을 때하고 내 안에 하느님이 들어있는 상태로 세상을 바라볼 때는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저는 인내천이 다른 게 아니고 하느님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인내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담배가게 성자라는 책에 니사그라 닷다라는 인도인의 성자가 그 빵 만들어 파는 그 시골 아저씨였거든요. 서양 사람이 찾아가서 그 질문을 던지니까 이분이 반대 질문을 해요. 당신 기독교인 맞냐고 그러니까 맞다 그러니까 그럼 성경을 읽냐고 읽는다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예수의 입장에서 있습니까? 제자의 입장에서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베드로나 뭐 요한 제자의 입장에서 있습니다. 당신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의 답변이에요.
예수의 입장에서 읽어야만 제대로 이해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 예. 근데 우리가 가르침을 너무 멀리 두고 자꾸 배우려고만 해요. 근데 우리 배우는 사람의 입장은 스승이 왜 저렇게 말씀하셨는지 이해하려고 해야 되거든요. 부처님이 저 구체적인 상황에서 왜 저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단순한 교시가 되고 맙니다. 그렇죠. 외워서 따라야 되는 명령이 되고 말고. 그러니까 저는 인내철이라는 것도 내가 나 자신을 항복해서 자연에 맡겨, 이 대우주에 맡겼을 때 우주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자각된 깨어있는 의식으로서 바라볼 때 인내천이 실행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 굉장히 나름대로 아주 명쾌하신 이제 해석을 인내천에 대해서도 이제 새롭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관념적으로 뭐 이렇게 하나님을 내가 모셨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실은 세상을 보는 관점도 진짜 하나님의 차원에서 이게 미망에 이렇게 쌓인 이렇게 모자란 이렇게 사람의 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 경험적 자아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더 큰 이제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에고를 뛰어넘어서 그런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된다면은 왠지 훨씬 더 이 안목 자체가 툭 터져서 경계 없이 이제 그렇게 보게 되겠죠. 울타리를 넘어서 그렇게 볼 수 있게 되죠. 좁은 섹터에 갇히지 않고, 타고르가 얘기했듯이, 좁은 이제 그런 또랑에 갇히지 않고, 이렇게 볼 수 있게 되겠죠.